마귀는 수시로 우리에게 말합니다. 안 된다, 못한다, 너희들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. 여러분, 그때 구원의 확신을 노래해야 될 때입니다. 순례자들은 순례의 여행을 가면서 그들은 수없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집을 떠나는 것 자체가 고생이죠. 그러나 그들을 힘을 얻게 해준 것은 노래였습니다. 구원의 확신에 대한 노래.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도달한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우리 직장 다녀야 됩니다. 학교 다녀야 됩니다. 여기서 집도 마련해야 됩니다. 여기서 결혼해서 아이도 낳아야 됩니다.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.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의 목표지는 아닙니다. 우리는 이 땅에서는 정말 나그네의 삶,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. 그러나 이 순례의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참 놀라운 기쁨을 줍니다.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,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행복해집니다. 오늘 어떤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까? 오늘 어떤 좋은 음식을 우리에게 먹여줄까? 그 가이드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. 여러분,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가이드가 계십니다.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. 여러분 모두 똑같습니다.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매일 매 순간 인도하십니다.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까지도 주님이 인도하셨고, 예배 드리고 이제 여러분이 예배당을 떠날 때도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. 그것으로 충분합니다. 주님이 나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고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. 나는 주님만 따라간다.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. 유혹도 오고 시험도 오겠죠.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. 그러나 주님 따라가는 것이 답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. 이것이 성도의 노래입니다. 여러분이 이 성찬을 오늘 받으시게 되는데, 이 성찬은 이렇게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되셨던,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,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살과 피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은혜의 시간. 오늘 이 성찬을 받으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노래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.